하나님 말씀 시편 150편 1절로 6절 우리 한 음성으로 같이 한 음성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은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통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신앙의 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로 시편 강의를 마치고 다음 시간부터는 잠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을 하는 시편이 이제 할렐루야로 마무리가 되지요. 자, 이것은 무슨 뭘 의미하느냐? 오늘 제목이 할렐루야 신앙을 가진 자는 복 있는 사람이다.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 이 다섯 편의 시편은 시작과 끝이 할렐루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시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다섯 편의 이 할렐루야 시편의 마지막에 있는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도 백미로 시편 전체의 대미를 장식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할렐루야 이 제목 할렐루야 이 할렐루야라는 말은 히브리 말인데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래서 이 Praise the Lord라고 하는데 찬양한다, 찬양하라, 할렐 찬양하라. 루는 너희 그런 뜻이에요. 야는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이 말을 합하면 뭡니까? 그냥 여호와를 찬양해라 너희들은. 특별히 히브리어에서 이런 말은요, 이거 강조할 때는 계속해서 매우 강렬하게 그런 뜻이 있어요. 계속해서 매우 강렬하게. 그래서 할렐루야는 문자적으로 너희는 여호와를 계속해서 열정적으로 찬양하라 그런 뜻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할렐루야가 직접적으로 두 번 나오고 간접적으로 11번 나옵니다. 도합 13번이 이 본문에 나옵니다. 할렐루야. 다른 시편에 비해서 특별히 할렐루야를 강조하기 때문에 대 할렐루야 시편 그렇게 말합니다. The Great 할렐루야 그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이 할렐루야는 만국 공통어지요. 이 할렐루야를.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 가든지 자기 나라 언어로 바꾸고 말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가 다 할렐루야 이 히브리어 그대로 씁니다. 할렐루야. 그 해외 가서도 성도들 만나면 할렐루야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다른 말 말할 것이 없어요. 할렐루야 최고 인사예요. 할렐루야. 아 반갑다. 서로 이렇게 금방 확 통하지요. 그냥 우리 삶은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찬양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본질적 이유예요. 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왜 우리 만들었느냐? 찬송받으려고 만들었어. 근데 찬송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창조를 어긋나는 거죠. 이 백성들 내가 만든 것은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나를 찬양하게 하려고 만들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찬양을 기뻐하십니다. 찬양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찬양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안 돼요. 찬양대 하다가 왜 망하느냐? 하나님께 한 적이 없어. 하나님께 우리 찬양 올려야 되지. 이런 분들은 하나님 엄청 축복하시고. 아멘. 찬양대가 이 보통 일반 교회들 찬양대는요, 그냥 찬양을 위한 찬양 불러요. 그래서 이 일반 성가대라 그러지, 성가대. 찬양할 때 막 지휘자가 막 신경질 내면서 막 파트빌런 막 뭐라 하면서 막 제가 있던 교회에서는 막 지휘자가 막 중학교 음악 선생이었는데 막 하다가 막 안 맞고 막 지휘대로 확 머리 털고 확
가버리고. 아, 음악하는 사람 저렇구나. 우리 그렇게 그냥 그래 느꼈지. 영적 문제인 줄 몰랐어 그때는. 와, 엄청 성질 더럽대. 막 뭐 털려 막 뭘 하고 말이야. 그게 뭡니까? 찬양하는 자세입니까? 그게 그 생지옥이지 그게. 찬양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찬양은 우리 찬양대처럼 은혜롭게 해요, 은혜롭게. 은혜롭게 하나님이 하나님 올려드리는 찬양. 어? 싸워가면서 막 그냥 화를 내면서 그게 뭐 찬양입니까? 그러니까 찬양인데 끝나면 전부 설교 안 들어요. 야 점심 뭐 먹으러 갈까? 막 카톡 찍어대고 막 딴짓하다가 막 잡신 딴짓하다가 예배권 가는 거예요. 찬양인데 거의 다 그래요. 은혜 안 받아요. 사단이 어디를 제일 먼저 치냐? 찬양대를 칩니다. 찬양대요. 싹 다 짜가로 다 만들어. 그러니까 하나님 받는 찬양이 없지요. 노래 뭐 같은 노래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인간을요, 하나님이 형상대로 유일하게, 인간만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한 것이 뭐냐? 찬양받기 위해서. 시편 22편 3편에 보면요,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찬송 중에 계시는, 찬송 중에 계시는.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이 찬송 중에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야 된다. 그 찬양, 찬송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야 돼. 임재를. 특별히 찬송은요,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천국까지 이어지죠. 찬송은 유일하게 찬송의 예배 행위가 천국에서 그대로 돼요. 이 지상에 있던 것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 예배 행위 찬양드리는 천국에 가서 우리가 뭐 하겠어요? 천국 가서 전도할 필요가 없어요. 전도 선교 필요 없어요. 왜냐? 구원받은 사람들은 뭐 있는데 뭐 전도할 게 뭐 있어요? 또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 직접 만났는데 뭐 기도할 게 뭐 있어요? 직접 말하면 되지. 그러니까 기도도 전도도 필요 없습니다. 천국에는. 천국 가서 뭐 할 겁니까? 천국에서 할 건 하나밖에 없어요. 찬양. 찬양 받기를 원해서 우리 만들었으니까 원래 창조 원리대로 만드는 거죠. 평생 하나님 찬양.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보면 천상 예배에서 하늘나라에서 예배 장면이 나오죠. 여기서 핵심이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계속해서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천국 가서도 어제 가지 않지. 이 땅에서 찬양도 안 부르고 찬양도 못 부르다가 천국 가면 얼마나 어색하겠어. 아, 전부 찬양하는데. 응? 그 천국 가서도 외톨이 되겠어요?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크리스천은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할렐루야로 채워져야 한다 그랬어요.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할렐루야로 채워져야 한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의 이 삶의 모든 것이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이는 삶, 그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영계전 성도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할렐루야 신앙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와 사건을 감사와 찬양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문제 사건 많잖아요. 그 잡히면 안 돼. 넘어서야 되는데 어떻게 넘어서느냐? 찬양으로, 감사로, 감사 찬양 기적이 일어납니다. 찬양 부를 때 옥문이 열리고 여러분요, 하나님 기도할 때 감사기도, 그것도 감사기도, 그냥 기도 아니요. 독을 품고 하지 말고 감사해서. 그래서 영육관의 삶에 장막터를 넓혀가는 증거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찬양할 이유입니다. 1절 봅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자, 시편 기자는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의 성소에서 찬양하고 그의 권능으로 궁창에서 그를 찬양하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삶의 모든 발걸음 속에서 찬양을 드리라. 찬양을 드리라.
삶의 밖으로서 찬양을 드립니다. 구약 시대 성소는요 하나님 자신이 계시는 곳입니다. 하나님 물론 무소부지하지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과 이 임재를 하나님이 성소에서 나타냈어요. 성소에서 성소 구약의 성소가 지금은 뭐요? 교회지요, 교회. 지금이 교회죠. 그러니까 교회라는 특정한 장소에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물론 혼자 찬양할 수도 있지만은 함께 모여서 함께 찬양한다. 굉장히 중요하지. 제대로 찬양을 한다 하면 굉장히 중요하지. 특별히 금요 시간에 우리 교회가 먼저 한 30분 전에 그렇게 뭐 찬양을 하죠. 많은 사람들이 찬양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아 예배하기 전에 준비하는 것 같다. 준비 찬양 아니에요. 여러분이 찬양이 시작할 때부터 예배 준비되시기 바랍니다. 준비라는 찬양이 어디 있어요? 다 찬양은 하나님 올려드리는 전부 다 살아있는 기도인데 여러분 사실요 이것은요 이 준비한다 준비하는 찬양이다 아니에요. 찬양도 예배예요. 예배 예배 시간이라면 응? 그래서 예배 시간에 포함된다 사실을 알고 여러분 예언계 성도들 다 처음부터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뭐 밤부터 찬양하는데 뭐 목사님 보니까 보통 10분 전에 나오더만 뭐 그때 맞춰가지고 이런 잔머리를 굴리면 여러분은 예배 실패한 사람이에요. 8시 반에 찬양하시면 8시 반까지 딱 나오고 예배 시작하면 8시 반이 아니에요. 8시부터 나오고 기도 준비해. 그게 록펠러가 받은 축복이에요. 미리 40분 전에 나와서 기도를 다 준비하는 그 모습 한 주님 보시잖아요. 미리 준비했어요. 미리 허겁지겁 하는 게 아니라 미리 다 준비해서 딱 하나님께 예배할 찬양할 준비를 딱 해서 자 다음 시험 그래 하시기 바랍니다. 밤부터 찬양하면요 여러분 적어도 10분 전에 와야 돼. 아무리도 못 와도 10분 전에 와서 딱 준비하고 그래야 예배 성공한다니까요. 허겁지겁 와가지고 무슨 은혜를 받겠어요. 응? 여러분 찬양도 예배다. 아멘. 그래서 찬양을 하다 보면요 찬양을 하다 보면 이상해. 찬양하다 보면 마음에 슬픔과 걱정과 두려움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싹 물러갑니다. 어? 찬양을 제대로 하니까 감격으로 드려보면요. 질병도 치유된다니까. 찬양도 질병도 치유돼요. 그만큼 능력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거는요.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전 개념이 바뀌어졌잖아요. 장소 개념의 성전도 있지만은 성도 개개인이 성전이라 그랬어요. 성도 개개인이 성소에서 찬양하라 이 말은 하나님의 성전인 여러분 개개인이 찬양의 장소란 말이에요. 내가 개인이 내가 찬양에 찬양할 수 있는 장소라니까 내 영혼이 거기 깊은 데서 찬송이 흘러 나와야 된다는 거지요. 찬양 내 속에서 자연히 혼자서. 하나님 찬양을 듣기도 하고 부르기도 하고 이 불에 내 입을 통해서 시인하는 거 이 치유됩니다. 그래서요 찬양을 부르는 사람 교회를 어려서부터 다니면서 찬양을 많이 부르는 사람은 절대로요 엄치가 없어요. 도 한데 이러면 또 엄치거든. 도레미파 솔라시 곡이 안 맞아. 그 왜냐 찬양을 부르면 치유돼요 그것도. 엄치들이요 예배 3층에 나와서 찬양을 부를지어다. 우리 모태로부터 다니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그럴 사람 없어요. 다 찬양 곡을 맞게 돼 있어요. 이 맞다니까 악보하고 다 맞는데 중간에 믿은 사람들은 엄치들이 막 노래 못 볼 사람 많아요. 불신자들은 더 그렇잖아요. 불신자들은 뭐 찬양 뭐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면 불신자 잘 부르는 사람도 있지만 못 부르는 사람도 많이 있다니까. 근데 기독교인데 다 잘 불러요. 안 불려서 그렇지 다 잡고 나. 응. 원래 잘 부르는 사람도 있지만은 이 교회 일반적인 사람 뭐 가수들 말고 일반적으로 보면요 그 엄청들이 많아요. 노래를 잘 못 불러요. 안 불렀어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 분들은요 찬양을 다 부르면 점 치유된다니까. 아멘. 성소에서 내 개인이 하나님의 찬양을 다 찬양을 부르면 허감이 싹 물러갑니다. 이 시편 기자는 성소에서 찬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의 궁창에서 찬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이 세상이 어디에나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안 계신 곳이 없어요. 어? 안 계신 곳이 없어요. 권능의 궁창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궁창이 뭐예요? 전 우주를 말합니다. 전 우주. 전 우주를 포함한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인데 우주가 하나님 손바닥에 있는데 자 지금 달나라에 가 있는 달나, 지구를 돌고 있는 우주인들도 찬양하면 하나님 다 들으신다. 전 우주에 다 계신다고. 찬양을 들으세요. 그래서 모든 장소, 모든 피조물 어디서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걸 해야 돼도 되고 안 해야 되는 게 아니야. 마땅히 해야 돼. 더욱이 구원받은 우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성소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성전이요 성소. 여러분 너무 존귀한 분들이에요. 그냥 VIP라고 VVIP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특별히 캐스팅한 분들이에요. 아멘. 특별히 내가 이제 중국인들 저 대륙에 와가지고 저 대륙 신학교인데요. 중국의 대륙 신학교 막 성들이 많아요. 막 뭘 다 해가지고 제주도 오래가지고 그래서 메시지를 합니다. 내가 그랬어요. 당신들이 중국인 십몇억 중에 여러분들을 그 목사님들도 계시고 그래요. 여러분들을 이곳에 와서 훈련 받을 정도 평소 때 비대면으로 봤지만은 이 와서 직접 대면한 훈련 받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특별히 캐스팅한 분들이다. 이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중국 하나님 살리기 위한 것들 지금 핍박하는데 여러분들이야말로 중국인으로서 중국 살리라고 하나님 여러분을 다 부르셨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한 번은 부르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럼 하나님을 찬양해야지요. 아멘. 내가 성소잖아요. 내가 그럼 내가 혼자 있을 때 찬양하고 교회 와서 성도들과 함께 찬양하고 찬양의 삶을 사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 찬양을 좋아해야 돼요. 듣는 것도 좋아하고 부르는 것도 좋아하고 찬양. 저는 찬양대로 오래 했습니다. 오래 이 찬양대로 오래 했는데 너무 찬양이 좋아요. 한 번은요 우리 청년 들리고 그때 70인데 100 블리그램 모을 때 100만 명이 여의도 광장에 모을 때입니다. 74년대. 그러니까 부산에서 말이요 그냥 청년들 끌고 말이요 쫙 여기 저 올라오는데 이 버스로 오는데요 8시간 걸리잖아요. 버스로 부산에서 여의도까지 8시간 찬양했어요. 제가 찬양 인도를 했어요. 예수님 찬양이라는 책이 두꺼운 게 있어. 그걸 다 뗐다고. 조금마다 휴식 감시고 휴게소에서 잔잔 마시고 또 찬양. 무슨 끝벗고 병들은 병아리처럼 졸고 앉아 있겠습니까? 지금 대회 가는데 지금 집회 가는데 찬양이 너무 부르고 싶어서 실컷 우리 찬양 부르자. 자, 2절에 보니까요.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시편 기자는요 이렇게 우리가 찬양의 삶을 살아야 될 이유를 두 가지 밝히고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해라. 능하신 행동. 자,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은 바로 아무도 흉내낼 수 없고 모방할 수 없는 창조사역이에요. 창조사역.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어라. 흑암이 가득한 혼돈에 빛이 있어라. 빛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요? 해와 달과 별 만들었어요. 저 해가 빛을 발한 거 아니에요. 빛이 있어요. 빛이 비춰져가지고 해가 빛을 발합니다. 달이 반사받아가지고 달이 여러분 그 보이죠? 여기 반사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인간이 살 수 있도록 저 조정을 다 각도까지 맞추어서 다 조정해가지고 계시록 보면요 저 해가 빛을 잃고 하나님이 안 비춰주면 저 해가 그냥 빛이 없어져 버려요. 그게 마지막 종말 때 옵니다. 저는 그 해보면서 늘 그걸 느끼거든요.
하나님께 비춰주고 있으니까 저 해 안에 무슨 에너지가 있어요? 수억 년 수천 년 동안 무슨 에너지가 있냐고요? 하나님 빛을 또 빛이 있고 해가 뒤에 있습니다. 자연을 보면서도요, 창조주 하나님의 솜씨를 감탄해야 돼요. 아, 눈이 오는데 눈이 참, 비가 오는데 비가 참, 사람이 감당할 만큼, 우산 쓸 만큼 참, 이게 막 쏟아지면 어떻게 되죠? 이런 막 우박보다 그렇게 떨어지면 어떻게 맞아 죽지? 참,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참, 그냥 파랗게, 노랗게, 하얗게, 어떻게 그렇게 작품을, 그 어떻게 우연히 만들어요? 일반 섭리로도요, 하나님 믿어야 돼요. 아멘. 얼마나 멋지게 창조사요. 말씀만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그리면서 보존하시고, 유지하시고,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하신 이 놀라운 행동. 특별히 이런 하나님의 창조사역과 함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구속사역.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놀라운 행동입니다. 창세기 3장 사건에 12가지 문제 속에 빠져 영원히 유리방황하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운명. 유일한 구원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오늘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대속물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고 그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자. 두 번째, 하나님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해라 그랬어. 사실 하나님은 위대하심 그 자체지요. 하나님의 이 존재 자체가 위대하지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찬양받으시게 합당하신 분이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입니다. 이 찬양을 제가 이 평신도 때 부산 수영로에서 어느 목사님 집회를 하고 나갔어요. 그 주간에. 그런데 뭐 집회의 은혜를 받았지요. 그런데 주일날, 이제 주일날 우리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이 찬송가를 딱 부르는데 막, 그날 나는 이 모태신앙이라 나는 처음으로, 그 수없이 불렀지만 처음으로 이 찬송이 확 불러지면서 그냥 나도 모르겠어. 눈물이 막 쏟아지는데 이 창피해서 옆에 사람 보기에 창피하잖아요. 확 쏟아지는데 감당을 못하겠어. 아니,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흘러볼 때, 막, 자녀 막, 내 영이 막, 그냥 얼마나 뜨겁게 감동하면서 눈물 쏟아지는지, 야, 그날부터, 이것만 부르면 눈물 나는 거지, 뭐, 창피한, 내 엄청 절제합니다. 조심하면서, 주여. 눈물 안 흘릴 겁니다. 막 참지 않으면 안 돼. 이 찬송이, 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이 찬송은요, 20세기 최고 찬송가라 부를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애창 찬송이었어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찬송가예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이 찬송가는요, 스웨덴의 칼 구스타프 보베리라는 목사님 지었어요. 이분이 기독교를 스웨덴을 국교로 만들기 위해서, 스웨덴의 국교가 기독교였어요. 이분이 만들었어요. 스웨덴을 국교로, 기독교를 국교로 만드는 큰 힘을 기울인 분인데, 하나님이 지어진 창조의 세계를 보면서 느낀 그 놀라운 그 감동을 글로 쓴 거예요. 이 가사를 작사한 겁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전도자 빌리 그레한 목사님이 이 찬송을 본인이 집회 전도하는 집회 때마다 또 방송 설교할 때마다 시그널 찬송으로 쫙 이래갖고 더 유명해졌어요. 이 40장 찬송이.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창조사역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영불의 길에서 영생의 축복으로 인도하신 그 구속사역에 대해서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찬양대원들이 찬양대가 찬양대 모집한다. 그 말 자체가 얼마나 부끄럽고 죄송한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찬양대가 차고 넘쳐야 돼요. 막 서로 오겠다고 찬양대 서로 가야 되고 막 거기서 테스트해가지고 시험쳐가지고 떨어지고 그래야 돼요. 가고 싶어도 못 가야 돼. 아무나 개나 고등에 다 가면 안 돼. 앞고도 모르면서 말이지. 음성만 좋으면 괜찮아. 그것도 안 되면서 말이지. 근데 보면요. 거의 반은 뻥이야. 근데 어쩔 수 없이 자리 채워야 되잖아. 사실 젊은 분들이 소리가 나오죠. 제대로. 더 젊었으면 덜 좋지요. 악보도 제대로 보고 하니까. 참석에 서로 막 찬양대 가겠다고 막. 그런 막 노상놈인데 막 과자 사주고 막 이래야 돼. 그 들어가겠다고. 그 정도 돼야 돼. 찬양대가. 찬양대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연습을 막 얼마나 합니까? 두 시간씩 세상해가지고 그래 그때 연습하면서 치유가 다 돼야 돼. 연습이 연습이 아니라 막 찬양을 각인시키나 막 치유하는 시간이야 그 시간이 그냥. 그 찬양 찬양 내가 찬양 하나 부를 때 하나님이 찬양을 높이 받으시잖아요. 그 얼마나 영광스러워 그 자리가. 그걸 모르니까 안 하려 그래. 바빠서 막 시간이 없어가지고 물론 뭐. 직분이 몇 개씩 되다 보면 시간 잘 나기 힘들죠. 근데 직분도 없는 사람들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앉아있어. 그 찬양대가 찬양 같이 배워가면서 그 찬양하면 좋을 텐데 다음 시간부터 찬양대가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목소리를 다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돼. 그래서요. 찬양이 울퍼지는 것이 뭐요? 그 깊이 울퍼지는 것이 바로 전도와 선교죠. 그 현장에 촤악 영계 모든 성도들 매 순간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고 그래서 생명력이 넘치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전심의 찬양입니다. 3절을 봅니다. 나팔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음으로 찬양할 저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통소로 찬양할 저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 저다. 자, 본문에 보니까 여러 가지 악기 이름을 제시하면서 이 악기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악기 이름이 많이 나오는 것은요. 무슨 말입니까? 들을 수 있는 정성을 다해서 너희 재능을 다해서 우리가 낼 수 있는 목소리를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 뜻이에요. 한마디로 전심 찬양입니다. 전심으로 찬양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요 전심으로 찬양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전심으로. 그래서 내가 우리 찬양대에 오면 막 전심을 다해요. 아멘. 여러분 어떻게 느낌으로 좀 소리가 커 보이기도 하지만은요 전심으로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 뜻이. 그래서 좋아요. 힘 있어 좋아요. 졸던 인간들 잡살이 잡혀있던 사람들이 전기 번쩍 차리게 그냥 예배 시작했구나. 아멘. 전심을 다해서 감사와 찬양은요 동전 양면처럼 그렇게 비슷하지요. 다윗이 보면요, 막 전심으로 하는 찬양이었어. 다윗의 신앙을 보면 전심 찬양 신앙이었어요. 감사와 찬양 엄청나게 이 다윗이 뭐 전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잖아요. 사무엘하 6장 14절에 보면 다윗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탁 들어옵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데. 이 다윗이 법궤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임재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임재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요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을 추었다라고 표현하는데 다윗이 어느 정도 춤을 추었냐? 바지가 흘러내리는 줄도 모르고 춤을 추었어요. 춤을 추며 찬양했어요.
법계가 오니까 야 하나님 우리 드디어 오신다 막 앞에서 막 춤을 추 왕이 말이에요. 바지가 내려갈 줄 모르고 이런 모습을 본 다윗의 아내 이 미갈이 바울을 조롱합니다. 아, 이 다윗을 조롱합니다. 아이고 왕이 채통도 없이 바지가 내려간대 막 비난을 하지요. 이때 다윗은요 자신의 행위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그랬어요.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나는 여호와 앞에서 뛰놀겠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찬양 부를 때 쪽팔립니까? 찬양 부르는 거 부릅시다. 좀 크게 부릅시다. 기분 나쁩니까? 자, 우리에게 이런요, 다윗처럼 가슴과 열정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기뻐시하는 마음 있으면 찬양의 모습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은혜를 받으면 찬양의 톤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손을 한 번 드는 것이 천근만근처럼 우리의 손들어 찬양하면 이게 안 들어올 안 들어지지요. 천근만근이라. 우리가 힘차게 찬양합시다. 입이 안 부러지지요. 어떤 사람 아무리 힘차게 찬양하고 웃겨도 뻥긋끝이요. 어떤 사람 입술 자체도 안 움직여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무슨 그런 체면이나 제안받을 제약받을 이유가 없어요. 모든 찬양 시간에 전심으로 찬양하는 예언계 성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6절 보니까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랬어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이 시편 전체 결론입니다. 이게 시편 150편 전체 결론이에요. 여기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호흡이 있는 자 무슨 말이에요? 신자든 불신자든 생명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마땅하다. 시편 147편 1절에 보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고백을 하고 있어요. 서부천 목사님 이런 말을 했어요. 만일 내가 하나님을 찬양치 않고 잠잠히 있다면 온 우주 속에 유일한 예외가 될 것이다. 천둥이 하나님의 군대의 드림소리요 드럼 있잖아요. 드럼이 이 군대 하늘나라 군대 이 드럼 소리다. 천둥이 얼마나 소리 큽니까? 산에 부는 바람이 수 없는 찬양의 숨결이며 바다의 파도 소리가 그를 격찬하는 아우성이 아닌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참 서볼주 목사님 대단하죠. 그렇게 표현했어. 바다의 이 파도 소리가 하나님과 격찬하는 아우성이다. 한마디로 천하 만물이 다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하고 있다. 그런데 피조물된 내가 구원받아 놓고 찬양을 안 해. 그럼 안 되죠. 장려 원리 안 맞죠. 절대 행복 없지요. 감격 없지요. 은혜 못 받지요. 다쳐버렸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도로 지원받은 우리는 말로도 못하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원받은 존재다.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아멘. 찬양하자. 찬양. 같이 모여서 찬양. 은혜로운 찬양. 뭐 찬양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도 있고 기도하는 찬양도 있고 다락방 찬양에 또 메시지를 또 확인하는 찬양도 되고 그것이 또 그렇게 또 훈련되어지는 그런 찬양도 되고
뭐 다락방 메시지는 뭐 무슨 뭐 하나님을 높 찬양한 것이 아니라 뭐 자기들끼리 만드는 뭐 용어로 막 새끼야 싹 물러갈 자다.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요. 어? Heavenly power, heavenly talent, heavenly mission. 그 찬양 아니요? 그렇게요. 여러분요, 이 은혜를 어설프게 못 받아놓으면요, 이렇게 사단 심부름을 합니다. 복음을 막고 전도를 막고 온갖 마귀 심부름을 다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불쌍한 인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데, 찬양하는 걸 평가합니까? 천하 만물을 다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흙으로 빚으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여기서 생기 이 말은요, 이 생기는 숨결이에요. 숨결. 다른 표현으로 숨결. 이게 뭐요?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호흡을 넣어준 거예요. 호흡. 그래서 호흡 있는 자만 찬양하라 그랬어요. 호흡, 호흡.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한 설교가는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호흡을 쉴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이 호흡을 주었으니까 숨을 쉴 때마다, 호흡할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자. 호흡할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이유가 된다. 특별히 찬양에는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깊은 교제가 이루어진다. 찬양을 들을 때요 악신이 물러가잖아요. 내 속에는 허감이 쫙 물러간다니까요. 찬양을 하면 치유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니까요. 이 찬양은 여러분 삶 속에 대한 열정을 회복시켜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하면 열정이, 복음의 열정이 회복돼. 시편을 통해서 어떤 역경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승리하는 시편 저자들의 고백을 볼 수 있잖아요. 우리의 삶도 이와 같아야 돼요. 영의 모든 성도들 전심으로 어떤 환경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찾아가래. 바울이 피투성이 되어 예? 전도하다가 귀신 조사를 해준 것 때문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두드려 패가지고 피투성이 되어 감옥에 쇠고랑 차고 찬양하니까 하나님 그 찬양 받으시고 옥문 열어보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찬양하시 바랍니다. 삶의 모든 현장에서 이제는 찬양을 통하여 장막터를 넓혀가는 증거의 길을 제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강의를 했던 켄트 휴즈 목사님 계시는데 찬양에 대해서 이런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 안에 찬양을 허락하신다 그랬어요. 거듭날 때 찬양을 허락하신다. 거듭난 증거의 하나가 바로 찬양할 마음이다. 혹시 찬양을 드리기 싫어하는 분들은 내가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한번 여러분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왜 찬양을 이렇게 안 좋아하지? 일단 정상이 아니죠. 국내 중국 내지 선교사 허든 테일러가요 청년 시절에 신앙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구원이라는 책을 읽고 그때 이 구원의 감격을 맛보고 나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갑자기 구원에 대해서 내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나는 그냥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찬양할 것밖에 없음을 알았다. 나의 신앙생활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은혜 받고 나서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 내가 할 일이라고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밖에 없다. 찬양. 그래서 예수를 늦게 믿은 분들은 찬송가를 많이 모르잖아요. 내가 도전 받으러 한 번씩요 잘 안 부르는 찬송을 한 번씩 부르는데 딱 보면요 딱 버벅대고 있어요. 아 뻔해 뻔해
평소 때 찬양을 집에서 막 들어놓고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쫙 들어보기도 하고 찬양을 들어보면서 자꾸 찬양 속에 들어가면 좋을 텐데 한번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해보세요. 찬양 속에 오늘부터 해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요, 구원에 대한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면서 찬양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찬양. 이거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안 되면 정상 아니에요. 신앙생활. 2024년 여러분이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 있던지 간에 감사와 찬양이 24되어져서 삶의 모든 영적 분위기를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그것이 영원한 망대에서 오는 삶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이 주어진 장막터를 넓히는 영적 동력이 될 것이다. 이런 할렐루야 신앙으로 언약 성취의 주역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